자, 오늘 코스피가 3,250선까지도 돌파를 했었는데 내일 시장 좀 조정이 나올까요?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뭐 오늘 시장을 봐서는 내일도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요? 들죠. 네. 네, 근데 사실은 또 이러다가 또 내일 또 한번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. 뭐 길게 보면 사실은 상승 흐름은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, 코스닥 전 모두 뭐 소폭의 상승 정도로 마감하지 않겠나 내일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외 여건이 되게 좋아졌죠. 주말 사이에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가 오히려 뭐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긴축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좀 뭐 조금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이제 기관들이 대거 매수를 하면서 사실은 시장을 끌어당겼는데 사실 외국인들도 한 2,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그런데 내일도 만약에 기관은 좀 일부 사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. 외국인들이 매수를 얼마나 해주느냐가 아마 시장에 뭐 상승폭이라든지 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을 좀 뭐 정하지 않겠나.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업종으로는 오늘 뭐 거의 전 업종이 다 올라왔는데 네.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보는 업종들이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결국엔 미국의 GDP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업종들이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제 의류주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소비재나 여행주 뭐 그다음에 항공주까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기관이 지난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준 만큼 내일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업종별로는 오늘과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차장님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